새 학교 가방과 자기 학용품을 산다는 거에 신이 난 첫째. 딸내미 학용품 사러 온 흔한 필리핀 아줌마. 컨택트 렌즈까지 꼈다. 동서양 나이를 불문하고 이뻐 보이고 싶은 건 여자들의 본능인가 보다. 엉덩이를 실룩 실룩 셀룩. 필리핀 아이들도 요즘엔 끌고 다니는 가방이 유행이다. 필리핀 세부의 SM시티. 필리핀은 이미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를 간다면 무상교육이다. 튜이션비라고 하는 학비를 낼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필리핀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한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부모님들의 의지이겠지만, 그런 필리핀 부모들의 의지를 꺾어놓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비로 구입해야 되는 학용품이다. 필리핀 학교는 한국과는 다르게 학용품을 따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학기 시작 전 필리핀 쇼핑몰은 학용품을 준비하러 온 수많은 필리핀 학부모들 때문에 미어 터진다. 지금도 늦은 시간까지 학용품을 사려고 아이들과 엄마들이 문구점을 휘젓고 다닌다. 물론 공립학교는 형편이 보통인 일반 필리핀 서민들이 다니는 학교. 수많은 학용품을 요구로 하지 않지만, 그래도 없이 사는 필리핀 서민들한텐 꽤나 부담이 된다. 나름대로 안전상의 이유로 사립학교를 다니는 딸. 사립학교는 학비도 내야 하고 학용품도 따로 준비해야 한다. 금액을 떠나서 준비물 리스트가 정말 아이언 실색할 정도로 끝내준다. 준비해야 할 학용품 리스트가 모든 학교가 똑같으면 좋을 텐데,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세트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다. 결국 리스트를 보며 하나하나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야 한다. 하나하나 채워져가는 바구니. 딸은 아직 초등학생은 아니다. 아직까진 유치원생. A4 용지 반 사이즈에 깨알 같은 글씨로 꽉 채워져 있다. 아, 포스터 페인트. Just popsicle stick. How many cup popsicle stick? 한국인으로서 수십 년간 영어 공부를 했지만 막상 학용품을 사러 오니 학용품 이름들이 영어로는 꽤 어렵다. 지금 내가 찾는 것은 one pad of grade 1 paper. 말하는 나도 정확히 어떤 걸 나타내는지 모르겠다. 아, 여기 있다. pad papers. 여기 있다. grade 1 여기 있다. 아, 이거. 라 hindi po wala man. And also this one three long plastic folder wala. One storybook o din yan. Storybook이 뭐야? 이야기책도 찾아야 한다. 학용품을 사러 온 필리핀 학부모들과 자녀들. 얼굴들을 보면 전혀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부를 시켜 살만도 하지만 자기 자식들 학용품이라 그런지 직접 와서 준비들을 하고 있다. 필리핀도 자기 자식 교육만큼은 열성적인 것 같다. 저녁 9시가 되도록 밥을 못 먹고 있다. 조금만 더 찾으면 된다. 다행스럽지 않게도 이 망할 놈의 준비물 리스트는 수시로 가정으로 배달된다. 학기 시작할 때 한 번만 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다른 활동이 있을 때 저 정도 길이의 준비물 리스트를 또 보내온다. 빡침의 끝판왕이다. 아. 아이, 준비물 챘나?
어? I like that. 아, 그래요? 걸어보세요. 아빠. 아빠. 신발 신고 싶어요? 자기도 새 신발 신고 싶은지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 둘째. 언니가 사니까 자기도 사고 싶은가 보다. 아빠를 닮았는지 발이 큰 둘째. 아, 그거 신고 싶어요? 새 신발을 신어 신이 난 둘째. 가방을 탈취해 도주하는 둘째. 학용품을 사고 집으로 가는 길. 지갑은 텅텅 비어버렸지만 딸아이의 기쁜 발걸음이 아빠의 마음을 채워준다.